왔는데 제가 되게 조그만한 걸 시켰어요. 엄청 큰 박스에 왔더라고요. 확실히 과대포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조금 깨닫게 했는데, 그거 외에도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파는 그런 물건들 포장할 때 쓰는 얇은 종이 긴 거 뭉쳐놓은 거 있잖아요. 그것도 굉장히 좀 과대포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전자기기 같은 거 사면은 플라스틱을 되게 뜯기 힘들게 여러 겹으로 싸놔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포장을 안 해도 되는데, 되게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해놓고 그 안에 또 포장이 돼 있고 이런 게 많거든요. 아무래도 명절 선물이 아닐까요? 햄, 참치 맛은 있지만 너무 과대포장인 것 같아서 막상 뜯어보면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다 포장이더라고요. 아주 큰 박스에 제품은 요만한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 1인분 배달시켰는데 3인분용 그 대짜에 그 포장돼가지고 와가지고 불필요한 포장지를 너무 많이 하는 거? 친구한테 선물 받아 봤는데 포장이 엄청 커서 기대하고 뜯었는데 완전 요만했거든요. 쓰레기도 버리기 좀 곤란했고 뜯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작은 느낌에 아쉬웠던 적도 있고, 반팔티 하나만 샀는데 엄청 큰 박스에 오는 거예요. 내가 많이 시켰나 하고 열어봤는데 고작 티 한 개 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놀랬어. 과일 포장들, 스티로폼에 PVC라고 알고 있는 그 비닐을 덮는데 비닐 자체가 또 굉장히 독성도 강하고 해서 세트로 판매하는 것들을 편리해서 저희가 구매를 했지만 신선도도 그렇고 과일의 어떤 진가를 또 포장으로 이렇게 숨기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포장이 조금 아쉽고요. 저랑 사서 하세요.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진짜. 뭐 하면 돼요? 뭐 어떤 인터뷰 하면 돼요? 아 죄송해요.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배달을 많이 시켰으니까 그때 사실은 과대포장이 넘쳐나는 경험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순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가 직접 쓰레기를 치우고 분리수거를 하는 게 너무 벅차니까 포장에 들어간 쓰레기가 만만치 않구나 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브랜드들도 그때를 기준으로 친환경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경쟁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많았던 포장 쓰레기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브랜드가 실천함으로써 조금의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우리는 이 지구 환경의 심각성을 깨달은 첫 세대이자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.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뭘 바꿀 수 있을까라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어떻게든 큰 변화를 가져오고 그게 우리가 아닌 나를 위한 변화가 될 테니까 조금씩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구야 딱 기다려, 우리가 복구해줄게. 사랑한다 지구야. 지구야 사랑해. 지구야 건강해. 미안해. 지구의 날을 더불어서 우리가 좀 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포장을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Go Naked!